할렐루야. 카카오톡 전도법 저자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8강인데요. 스마트폰 와이파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또한 모임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말씀이나 서로 주고, 받고, 보고할 것입니다. 이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이때 통신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무료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와이파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 배워볼까 합니다. 전화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제 스마트폰이 보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은 오른쪽 위에 설정창이 있죠? 그죠? 이걸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와이파이 보이시죠? 현재 저는 IP 타임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꺼놓으신 분이 제법 있어요. 이렇게 꺼놓으시면은 나중에 사용요금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고 있으신데 동영상 몇 편을 보면은 다 그거를 소모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와이파이를 이렇게 온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온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와이파이 여기 여기 조금만 이렇게 보시면은 잔물통 같은 게 있어요. 잔물통, 그죠? 요거는 요 와이파이 존을 운영하시는 분이 비밀번호를 걸어놨다는 소리입니다. 요즘 공공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시면은 그 공공장소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입구에 와이파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요 KKK를 한번 제가 이렇게 치고 가 보면은 취소시키고, 그 밑에, 요 와이파이를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치고 연결을 누르시면은 연결을 해서 그곳에 와이파이를 사용을 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공장소에 가셔서 항상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 놓으시면은 그곳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전에 사용했던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교회 가시면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하고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계속 그곳에 그 교회에 가면은 그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보실 것이 요 오른쪽 위에 점세 개가 있죠. 여기. 그렇죠? 점세 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와이파이 고급 설정이라고 보실 겁니다. 그죠? 와이파이 고급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에 와이파이 알림 개방형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열려 줍니다. 요거를 항상 on해 놓으십시오. 그 밑에 신호 약한 와이파이 끊기. 신호가 약할 때 다른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요것도 on을 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나중에 과금의 문제가 생긴다던가 내 데이터를 사용을 안 하고 가는 그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사용을 함으로써 내 데이터 양과 내 통신 요금의 전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는데 이 점을 아주 유의하셔서 항상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강에서 뵙겠습니다. 샬롬.